라면, 피자, 치킨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라면 같기도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은 미도 정거입니다. 타락 식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타락 식단이란 무엇이냐? 타락한 음식 플러스 식단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타락한 음식, 라면, 피자, 치킨 이런 걸 먹지만 칼로리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자체는 식단의 영양소를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는 타락을 했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건강하고 저칼로리의 음식으로 바꾸면서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식단을 먹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할 때 좀 더 잘 버티고 치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타락 식단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락 식단은 타락 라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겉면 반, 그리고 숙주나물 200g, 그리고 실곤약 200g, 그리고 쿠팡에 살 수 있는 이 라면 스프 10g, 그리고 계란 2개 전랑과 계란 흰자 2개 이렇게 넣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타락 라면이 완성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맛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맛있다고 이런 얘기 안 할 거고 정말 솔직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양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곤약면이 200g 들어갔고 또 숙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소 라면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국물 조금 해가지고 보시면은 대부분 곤약면입니다. 아주 조금 이렇게 라면이 들어가 있어서 뇌를 좀 속일 수가 있어요. 이게 라면인지 곤약인지 좀 모르게. 하지만 또 라면 맛이 나니까 라면 같기도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자 여러분들, 한 반 정도 먹었는데 솔직한 평가를 드리자면은 처음에 후루룩 삼켰을 때는 라면이에요. 근데 먹다 보면은 식감이 라면보다는 좀 물렁물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곤약면과 숙주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라면 국물의 풍미가 엄청 세기 때문에 식감은 좀 다르지만 라면을 먹는 듯한 만족감이 확실히 들긴 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칼로리와 매크로를 알려드릴 건데 세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먹는 한 끼 식단의 칼로리와 매크로, 지금 먹은 타락 식단의 칼로리와 매크로, 그리고 일반 라면의 칼로리와 매크로 보시면은 지금 타락 식단의 칼로리는 거의 제 식단의 칼로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 라면의 경우 칼로리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탄수화물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적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 타락 라면은 칼로리는 식단이랑 비슷하고 단백질도 30g 넘게 들어있고 또 숙주와 곤약이 들어가 있어 식이섬유도 굉장히 높아서 포만감이 엄청 납니다. 이거 먹고 나면은 진짜 배 터질 것처럼 배불러서 더 막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라면 한 복만 먹으면 막 아쉽고 밥 비벼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먹으면 다른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라면이란 제품 자체가 짜다 보니까 짠 걸 먹으면 단게 땡기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먹은 다음에 단게 생각나기 전에 이제 물로 헹구거나 빨리 이빨 닦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단 거를 땡기지 않게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시즌 때도 많이 즐겨 먹고 아마 올해 시즌도 많이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일반 식단 먹을 때보다 오히려 더 배불러요. 그래서 오히려 좋다. 마지막 이제 한번 먹어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타락 식단 타락 라면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타락 식단을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득 끝.